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 달밤 조깅할 사람. 손. 달밤 조깅하실 분 계신가요? 파티 연구합니다. 누워서 걷고 계신다고요? 누워서 걷는다고? 너무하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다. 그래. 난 마음속으로 조깅할게. 그래. 내가 너 대신 걸어줄게.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네요. 이게 근데 제가 계속 카메라를 들으면서 걸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벌써 내리고 싶네. 그냥 이렇게 걸을까요? 이거 괜찮죠? 잘 들려요 근데? 난 마라탕 먹고 있어. 그래, 부럽다. 자전거 여기 괜찮아요. 자전거는 여기 옆에서 와가지고 네. 여기 라이더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안녕. 저는 뭐 목적지 없이 걷고 있어요. 네, 한강이고요. 한강 걷는 게 제일 재밌어요. 뒤에 아무도 없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가잖아요? 진짜 꿀꿀.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보세요. 와,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미쳤다, 그죠? 이 맛에 밤에 오는 거예요, 이 맛에.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요? 마라탕.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살 빠지는 맛. 삼계탕을 먹고 계신다고요? 살짝 뛰어야겠다. 야, 빨리 갈게. 기다려. 자기야. 자기야, 지금 내 사랑을 담아서 달려가고 있어, 너에게. 아, 너무 힘들다. 와, 힘드네요. 너무나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벌써. 아,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내가 발이 너무 느려서 금방 갈 수가 없어. 여기 너무 먼데, 천천히 와. 얼마 걸릴까? 어딘데?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떡볶이 사서 오라고? 이 시간에 떡볶이 어떻게 사서 가? 배달시키자. 대전이야? 응, 못 가. 응, 못 가. 근데 숨이 차면 여기 심장이 아파요.
백신 부작용인가요? 여기가 아파. 부작용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이렇게 숨이 이렇게 좀 차면은 심박수가 좀 올라가면은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요. 저랑 같은 증상 있나요? 아, 네, 백신 맞았는데 2차는 아직 안 맞았어요. 미뤄져가지고 2차는 9월에 맞아요. 9월에 맞습니다. 아, 네,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떡볶이 사서. 아, 너희가 아프다. 아, 핑계 아니고 진짜로 심장 지켜야지. 그래, 그래서 천천히 걷고 있어. 9월에 2차 맞아요. 저도 9월에 2차 맞아요. 화이자 맞습니다. 화이자 맞았는데 아파요. 와. 내일 운동 가세요, 여러분들도. 네. 절대 살찌거나 왜요? 아니, 살 쪘어요, 좀. 2kg 쪘어요. 아까 라멘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멘 먹고, 아무래도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기에는 좀 그래서, 좀 조깅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우리 우연이 아팠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심박수가 좀 올라가면 살짝 아프네? 쪄도 된다고? 그래. 얼굴 왜 또 나와요? 나의 볼살 통통한 모습도 사랑해줘야지. 그지? 잠깐만, 앞에 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지나갈게. 사람이 좀 있어서. 자기야, 어디로 가면 된다고? 저 빨리 가, 빨리 말해줘. 축지법. 축지법 쓰고 싶다.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누구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홍콩으로 오라고? 와, 팔이 아프니까 왼팔로 교체. 시간 32분 11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0분 44초. 아니, 너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응? 아니, 안 창피해. 내가 지나쳤더니 저분이 또 지나가시네. 질 수 없다. 거기서 내가 먼저 갈 거야. 거기서 저기요. 거기서. 왜 이렇게 빠르죠? 빠르시네. 빠르시네요. 육상부신가 봐. 여성분이었는데 육상부이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00m 한 13초 나오죠. 내가 봤을 때. 와, 벌써 저만큼 가셨네. 못 따라가. 아, 33분 걸었냐고요? 이거 나와요? 이 소리가? 아, 미안해요. 이거 꺼야 되나? 예, 벌써 33분을 걷고 있네. 아, 들으면서 해요, 저랑 같이. 예. 뭘 인증해, 인증은. 아니야, 그런 거. 오해하지 마, 자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인증했지? 아, 인증 어떻게 해? 저분이랑 같이 인사라도 해야 되나?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뭐 인증해야 돼? 오케이 해야 해? 몰라 나도 자기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야 너네나 좀 인증해봐라. 자기가 몇 명이야 도대체가. 자기야 여자 목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야 돌려줄게. 자 없지 없지 없어. 나 혼자야 봐봐 없잖아 뒤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 혼자야. 자기야 나 서강대교에서 기다리는 중. 서강대교? 너무 먼데? 자기야 우리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중간으로 와. 하이 하이 월드 인스피리. 아 니온 인스피리 안녕. 다들 잘 있어요? 형 너무 존잘이야. 고맙다 동생아. 아우야 고맙다. 사와디카. 하이 사와디카. 곤방아. 보코 우현 데스. 오이사시 부인네. 고양시 인스피리 안녕. 어 근데 무섭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옆에다 떨어뜨릴까봐. 여기 옆에다 그냥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보면 돼. 갑자기 끊기고 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말레이시아 인스피리 안녕. 안녕 안녕. 아 이거 다음에 머리 이렇게 그 핸드폰 껴가지고 하는 거 없나? 고정기? 아, 그런 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강 구경 좀 시켜줄까? 야, 지금 서울에, 서울 한강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월드 인스피리. 한국 오고 싶죠? 좀 보세요. 구경하세요. 엄청 멋있죠? 엄청 멋있죠. 여자 목소리가 뭘 또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 준비하시는?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여기 낚시. 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 소리.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야, 자기야 의심병 의심병. 자기야 의심병 좀 제발 제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아무도 없잖아 뒤에. 없어 없어. 돌려줄게 하면서 내가 돌기. 아니 멈춰서 그래. 멈춰 있어서 잠깐 멈추면 이게 진짜 최첨단 그거라서 바로 이게 멈춰줘. 어느새 나보다 먼저 가셨던 분 따라잡았다. 다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지나쳤고 누가 따라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줘요. 뒤에서 누가 쫓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 녀석에게서 벗어났어요. 운동하다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나요? 네. 운동하다 마주치면 하이 방가루라고 해주세요. 하이 방가루. 그게 우리 둘만의 암호예요. 하이 방가루를 하시면 저에게 하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 비밀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저 사람이 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핸드폰 들고 뭐라는 거지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요. 우리 둘만의 암호예요. 하이 방가루. 자기한테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지. 왜 이렇게 건너야 강이 많은 거야. 어? 누군가 많이 신나셨나봐요. 전 아직인데 말이죠. 전 아직 신이 날라면 멀었는데 말이죠. 숨이 좀 차오르네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아, 이제 좀. 아, 뒤에서 또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어요. 조금만 스피드를 내야겠어요.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해줘. 아, 힘들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체력이 줄어들었나봐요. 잠시 회복약 좀 먹어야겠어. 회복약. 잠시 회복약 좀 먹어야겠어요. 물약 좀 주세요. 물약. 물약 주세요. 파티원님들. 물약 하트 좀 올려주세요. 하트. 하트 좀 올려주세요. 하트. 물약. 또 나를 지나쳤어요. 회복약 좀 주세요. 회복약. 하트 올려주세요. 하트. 채팅에 하트. 빨간 물약으로. 빨간 물약. 빨간 하트. 그렇지. 조금만 더. 파란 하트 말고. 마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체력이 부족해요. 좋아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이쪽으로 갈수. 오케이. 확인, 확인. 물약 확인했어요. 뭐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호롬미 노래를 듣고 있어. 뭐지, 뭐지? 진짜 앞에 있는 사람,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호롬미 노래를 틀었어. 뭐야, 하이 방가로 해볼까, 그거? 그거 제 노래인데요, 이렇게 해볼까? 뭐야, 진짜로, 진짜. 와, 신기했어. 저 가까이 가서 노래 들려줄게, 진짜. 가녀린 손을 뻗어, 그 부분 나. 시간 43분 38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0분 54초. 무섭다.
이거 소리 너무 큰가요? 노래 들려요, 노래. 안 들리네요. 나의 호롱류를 듣고 계셨어요. 옆에 지나가면서 부를까요? 너에게 호롱이 따라라. 가서 무슨 장기화를 해보래. 야, 사고야 사고. 그래도 갑자기 예?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면. 아, 남자분이었으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실 텐데. 네. 한강에서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다니. 들려 들려? 세상에서 나를 잡아줘. 무서워 무서워 진짜 전화, 진짜 전화. 근데 달리기 시작하셨어. 뭐라 하셨을까? 그거 제 노래인데 그러면. 예? 말도 안 돼 이랬을 것 같아. 잠시 또 여기 옆에 사람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지나갈게요.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스피릿? 이렇게 해볼까요? 달리라고 힘들어. 뭘 해봐 해봐야.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방송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 방송이 아니면은 솔직히 좀 쑥스러움. 잠깐만. 뭐가 안 돼? 아, 방송이긴 하지만. 영통이잖아, 영통. 라이브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라이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뒤로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라이브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뛰어서 조금만 뛸게요. 와, 이거 타고 가고 싶다. 솔직히 저거 킥보드 인정? 에이, 힘낼게요. 네?
또 앞으로 뛰었더니 또 달려오고 계세요. 뒤에서 빠르시다. 아랍 인사요? 머리색 여기 보이잖아. 머리색 안 보여?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 자, 이제 앞뒤로 좀 아무도 없어요. 어디든 날 끌어줘. 숨막히는 악몽에서 나무현. 지금 무슨 노래냐고요? 노래 아무것도 안 듣고 있어요. 앞뒤로 아무도 없네요.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버린 그때 생각이 나. 우연 모퉁이 떠있던 네가 나나. 덥다. 더워. 잠깐만. 땀이 나네요. 땀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사랑해 불러달라고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마주보는 너에게 매일 할 수 있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랑해, 널 사랑해. 꼭 내게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부르고 다시 불러봐도 바보 같은 나지만 내게만 솔직한 내 맘이 꼭 너에게 닿을 수 있길. 숨이 차. 숨 숨이 차요. 숨. 오늘 같은 날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나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며 잠들지 않는 이 어린 가슴이 숨을 쉰다. 뭐 불러드리겠다고? 한강 라이브네요. 한강 라이브. 쉬하고 싶다.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 들려오는 목소리 더 가까워진 목소리. I love you, I love you. 우린 떨어질 수 없어. 느껴지는 숨소리 널 끌어안고 눈물이 내 가슴에 남아. 지켜줄게 영원히 너를. 저 거미줄이. 거미줄. 자기야, 나 좀만 운동하고 갈게. 집에 갈게. 기다려. 에브리데이?
Can't you feel me now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다가와주겠니 달려가 너를 안고 애들 애들 함께였으면 해 every 야식 안 먹어 야식 안 먹어 혼자 먹어 내 거 하자 부르자고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시간 55분 16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1분 3초 아, 55분이나 됐대 잠깐 쉬어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세요. 태미를 듣고 계신다. 태미. 태미 듣고 계셔. 태미. 이 밤이 달 거다라 Walk, walk, walk 인사해볼게요, 인사 너무 크게 들리는데, 그죠? 아니, 여기 원래 쉬는 데 있었는데? 여기 쉬는 데 있었는데, 어디 앉아가지고 좀 쉬려고 있거든요? 어, 이거 노래 누구 노래예요? 물어볼까요? 누구신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저 남우현인데요.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아, 인사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무서워, 솔직히. 인사해보려고 했거든요, 살짝. 뒤를 돌아보셨어, 근데 갑자기. 내가. 우악, 우악, 이거 있는데. I know you. 하, 힘듭니다. 이제 힘드네요. 이제 한 시간 걸으니까 좀 살짝 힘들어진다. 아, 여기 좀만 쉬었다 갈까? 여기 어디 들어가는데? 좀만 쉬었다 갈게. 아. 어이씨, 진흙이야. 좀만 쉬었다 갈게요. 아. 아. 여기 좀만 앉았다가 가겠습니다.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모기 조심하라고요. 네, 모기. 아니, 인피니트 노래를 메들리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Nothing's Over 틀으시면서 갔어요. 인도로 오세요. 인도 너무 가고 싶네요. 예.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공원. 운동 잠시 일시 중단.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예요? 아, 물 아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 계속 먹으면서 조깅하면은 휘마려서 조깅 못해요. 그래서 물 많이 안 갖고 왔어요. 누워서 뭐해요? 누워서 너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어차피 집에 가도 잠이 잘 안 와요. 마스크 힘든데 근데 적응돼가지고 이제 다시 걸을게요. 오래 못 앉아있겠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네가 있어야만 열고 Paradise. 억지로 너를 가둬버린 Paradise. 여기에서 더 부탁할게. 더 잘해줄게. 더 아직은 못 보내니까. 가자, 나는 my life, you love in my life.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 love in my life, you don't want in my life. 나나나나나나나나. 僕よ니주유지카오스베테君だけのものだがな. 따다 앞에 살아온다. 조용히 하시. 따라라라라라라. 니 주요지카. 아, 누가 불러달라 해가지고 아까 저 당당하게 노래를 부리고 다니라고요? 예. 네. 그래도 민폐잖아요. 피해 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공공장소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계세요 여기. 오,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여기 엄청 어두워요. 어둡네요 갑자기. 내 얼굴이 사라졌어. 노래 말고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질의응답 좀 살짝 받아볼게요. 살짝쿵. 클락이요? 뭐 노래를 뭐 계속 불러 듣고 싶으시면 불러드리고요. 뭐 저의 활동 계획이요? 뭐 이제 나무 컴퍼니에서 곧 활동 계획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제가 아직 소집해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해요. 천천히 좀, 네. 사회 적응 기간을 좀 가지면서 조만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거미줄! 여기다 이렇게 누가 스파이더맨을 깔아놨어? 내일은 아니고요. 네. 뮤지컬이요? 뮤지컬도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작품,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지 않을까요? 못 기다리겠어요. 아이고, 렉 걸린다고? 나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 언제쯤 콘서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계속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 진짜 나 나올 때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근데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안 보여. 나 좀 누가 데리러 와줘. 너무 힘들다, 이제. 당신이 존재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고, 고마워. 나도 진짜 고마워. 아주 이쁜 말만 하는구만. 남우영 가져가실 분. 남우영 가져가실 분. 당근마켓에 올립니다. 저 지금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 킥보드 좀. 집에 가서 택시 타고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일로 좀. 이거 하다가 좀 지나친 것 같아. 어디지, 여기? 아이씨, 그럼 지나쳤나? 여기 어디야?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어두워. 아, 지나친 것 같은데? 아, 이런. 아, 이런. 아, 길을 잃어버렸어.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가다가. 이런. 길을 잃었다. 빰빰빠밤빰. 길을 밝혀줘. It wants to mind.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난 the wants to smile. So the wants to start. 난 너밖에 안 보인다. Wow, yeah. 한국인들 길을 잘 잃는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전 이거 하면서 가서 그래요. 원래 인간 내비게이션인데 길을 잃어버렸다. 아,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잠깐만, 여기가 어디고? 시간 1, 시간 7, 분 8, 초, 거리 6,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1, 분 11, 초. 6km 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럼 12km 걷는 거예요. 집까지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km, 12km는 한 기본으로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이게 내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약 20kg 가량 예 다이어트를 했어요. 걸어 나와서 집에 갈 때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0km를 또 걸어가야 돼요. 어플 언니 닥치를. 어플 언니 닥쳐가 뭐예요? 저 어플님도 먹고 사셔야죠. 예? 왜 이렇게 야박합니까? 와, 사장님이 대단해요. 예, 저 뭐 파는 건 아니고요. 예, 제 뭐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 다이어트 비법, 다이어트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무료로. 저 어플한테도 질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 어플한테도 질투를 하세요. 나로 가서 안 까먹었어요. 와, 진짜. 길을 밝혀줘. 네가 원튼 말든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단다. 뭐였더라? 길을 밝혀줘. 이제 무슨 말든 길을 밝혀줘. 네. 아, 콘서트 꼭 해야겠다. 원래 자주 안 부르다 보면은 이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 일주일이면 왜요? 일주일이면. 아, 여러분들 안 까먹었어요? 솔직히. 우린 절대 안 까먹었어. 미안해요. 와. 그 사람이 뭐 안 하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죠. 맨날 듣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 듣는데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다 알지. 어? 다른 거 다 알아. 길을 밝혀줘. 이제 네가 원튼 말든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분.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다 알아요, 추격자. 그녀를 지켜라. 날 잊지 못하게. 내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태풍이요? 알지, 어? 끝내지 못한 이별. 내게 남겨진 네가 난 이녀. 너를 벗어나려 해도 멀리 도망치려 해도 또 휩쓸려 내게로. 끝내지 못한 이별. 내게 남겨진 미녀와 인연. 널 잊지 못해, 지우지 못해. 눈에 담은 죄로 네 금속에 갇힌 나. 저 알잖아요. 다 알죠. 아, 이걸 의심하세요, 진짜. 다시 돌아와.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잠도 못 자.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곁에 머물면서 늘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때 다 알아요. 비긴어게 걱정하지 마. 'Cause you're my destiny. 이거잖아요. 알죠?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왜 이렇게 의심해요, 여러분들? 뭐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딜리셔스, 로신한테, 비긴어게인, 데스티니, 뭐. 소나기, 와, 뭐, 다 나오네, 다 나와.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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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는 거야, 나를? 자기야. 뭔데, 뭔데, 뭐, 그 타이틀 말고, 뭐, 다른 거 해봐, 다 알지. 의심하는 거야, 사심 채우는 거야, 그거부터 얘기해봐. 환상이래, 나랑이래. 너라 그래 아무도 너를 잘 몰라. 이런 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 하지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me. 어느새 너에게 빠져버렸어. 처음엔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Oh baby, kiss my 나를 향해. 나를 내면 전할 수 없어서. 솔직한 내 마음 지에 담아 너에게 말하고 싶어. 온통 네 생각뿐인 내 심장에 멈출 수가 없어. I wanna know. 알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응? 진짜로 지나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흥얼거리는 느낌으로다가 해야죠.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날개는 진짜 너무했다. 날개 오케이 갈게요. 날개. 이제 네가 내 곁에 따라란 끼에 움직이지 못해. 아직도 내 가슴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닐 거라 믿어. 믿고 있어. 지켜준다 내 말 믿어. Baby just can't let you go. 모두 다 가진데도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무너져가. 아 이제 힘들다. 이게 걸으면서 노래 부르기가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 어떤 거? 장하지, 어? 다 안다니까, 오빠. 오빠가 다 알아. 어떤 거? 이제 노래 그만. 이제 노래 그만. 나 이제 너랑 대화하고 싶어. 이제 우리 말로 하자. 타협하자. 우리 이제 대화로 하자, 대화로. 우리 이제 대화하자. 노래 말고. 예, 누나. 예, 누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대화로 해요. 싫어? 요즘 자주 먹는 거? 요즘 자주 먹는 거. 어? 야, 또 지나쳤니? 잠깐만. 아, 저쪽으로 나가자. 아. 아. 요즘 자주 먹는 거는 제 주식이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여러분, 오트밀 좋아해요? 오트밀에다가
계란 두 개를 풀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그 위에 케첩을 뿌려 오트밀 한 6숟가락 진짜 점심 저녁이 다 그거예요. 아, 죽처럼 먹으면 돼요. 맛있어 진짜. 오트밀에다가 뜨거운 물 있지, 뜨거운 물을 살짝 넣어. 그 다음에 물에 잠길 만큼 넣어 오트밀을. 그 다음에 그거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차라리 해서 두 개를 넣어서 먹던가, 아니면은 그 위에다 계란을 두 개 풀어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 그 위에 케첩 뿌려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다. 오빠 믿지? 어? 우영교 믿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뭘 이상한데요? 믿으라고 진짜. 이상하게 뭘 의학이야. 와우, 왜? 아, 진심. 무슨 난 치킨이야. 진짜로. 우리 그렇게 해서 좀 다이어트 좀 성공해보자. 어? 자기야, 자기야. 시간 1, 시간 18분 51초, 거리 7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1분 16초. 아보카도는 난 안 맞아. 아보카도는 난 중립기어 박을게. 오트밀로 가자. 오트밀 맛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먹잖아? 그냥 죽에다가 죽밥 같아, 죽밥. 난 그거 맛있던데, 소화도 잘 되고. 케첩 뿌려 먹으면 맛있던데, 케첩 맛 나면서. 솔직히. 오빠 이 밤에 어디 가냐고? 지금 너한테 가고 있잖아. 빨리 오라며. 차 막혀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너에게 간다. 조금만 기다려준 날. 너 아니면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너에게 간다. 조금 멀리 아직은 내게 보냈어. 나나나나나 같이 집에 가자. 그래, 같이 좀 가자. 나도 외롭다 여기 좀. 누가 좀 잡아줄 사람. 이제 저기서 나가면 된다. 이제 나가서 이제 난 집으로 갈게. 금방 갈게 얘들아. 금방 갈게. 뭐 사오라 했지? 뭐 사오라고? 월드콘? 월드콘 사오라 했나? 뭐 사오라고 했지? 치킨, 슈퍼콘, 메로나, 빠삐꼬, 떡볶이, 옥동자, 뿌링클, 끊을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간다, 진짜. 안녕, 이제.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나가서 좀 더 한 30분 더 걸어야 돼, 집에 가는 길. 간다, 안녕. 조만간 보자. 안녕.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